김동길 칼럼, 나이듦에 대하여.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늙었다는 말은 쇠락이나 후퇴, 버려짐 같은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나이 드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지요. 성형수술이나 꾸준한 관리 등으로 젊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이 수순을 싫은 것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삶의 상당 부분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겨울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죠. 나이듦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면서부터 지인들과 뜻하지 않은 사별을 여럿 경험했습니다. 죽음과 노년의 시간에 대해 고찰했지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지라 나도 이러다 언제 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야릇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열망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이듦이란 평생의 사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뤄내거나 풀어내고 가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명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서며 그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꿈과 사명을 지녀야 합니다. 자신이 일생을 바쳐서 이뤄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뤄내고 싶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느라 매 순간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요. 나이 들어서 청년 때보다 삶이 단조롭고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특히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가슴 속에 꿈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갖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봅니다. Grow old along with me. The best is yet to be. The last of life for which the first was made.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세.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인생의 시작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만들어진 것. 로버트 브라우닝.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수순이면서 인생의 완숙미를 더해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나이 듦에 대한 인식만 바꿔도 매일 아침 눈뜨는 게 기다려질 겁니다. 세월이 물처럼 빨리 흘러가죠.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흘러가기에 삶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이 삶을 끝까지 잘 이어나가려는 열망도 커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해두라는 말도 하고 싶네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시간이란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위해 준비하는 행복한 기간이라고 여기면 인생이 좀 더 의미 깊어질 겁니다.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